경제계 주요 인사의 동향을 살펴보는 비즈풀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님 불편제거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하명주 KB하나은행장을 임명했습니다. 하명주 은행장은 손님의 기쁨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손님의 불편제거를 통해 손님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손님 불편제거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경북 경산 와촌 하양 구간 배관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와 폭염대피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